제가 금방 무슨 작업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. 이야. 산물 떨어지는 곳에 이 단지를 하나 이렇게 놔두었습니다. 단지에 물이 가득 차면 이게 단지 바깥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. 야, 예술 아닙니까, 예술? 와, 정말 예쁘다 이래 놓으니까 이 맑고 깨끗한 물 한번 보세요.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넘쳐가 나중에 수로로 흘러갈 겁니다.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철물점에 가서 25mm 파이프를 사왔습니다. 25mm 파이프를 저 위에 어떻게 연결했냐면 한번 볼게요. 자, 아이고,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호스에 이걸 연결하니까 규격이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에 터치램프로 좀 녹여가지고 끼워 넣었습니다. 저기 끼워 넣으니까 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요 바위 위로 물이 떨어지게 했던 거를 연결해가 이렇게 바위 틈으로 이 파이프가 나오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. 그럼 여기 나중에 이 통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? 잠시 이 장독에서 물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감상하셨습니까? 이 물은 정말 오염원이 하나도 없는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. 1년 12달 365일 무동력으로 자동으로 이 물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, 그것도 예쁜 항아리 장독 안으로 물이 떨어져서 둥근 이 장독 표면을 흘러내리는 마치 폭포처럼 말입니다. 아, 정말 좋습니다. 작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
행복이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멘탈 충전소입니다.